네, 북한 매체들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다녀갔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미국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런 북한 반응과 함께 어제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만난 자리에 김여정 부부장만 함께 참석한 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묶어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 방북 하루 만에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와 실무협상 개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제2차 조미순회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때 대하여 합의하고.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비핵화 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시었으며 풍계리의 사찰단이 입국하기로 한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나 핵신고, 종전선언 같은 비핵화의 구체적 현안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폼페이오 회담에는 북측에서 통역 외에 김여정 제1부부장만 단독으로 배석했습니다. 폼페이오 면담 때마다 배석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회담에선 빠진 채 오찬에만 참석했습니다. 김여정이 의전을 챙겨주는 위치를 넘어 실질적인 2인자가 돼간다는 분석과 함께 강경파 김영철을 불편해하는 미국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